두 잔을 변화시킵니다. 타수. 독지 전광석 화토. 둘 다 좋네.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잔인한 게임이지. 민첩 단분사. 뭐야 이게. 아니 기본 카드만 나와. 압도, 규준, 서투름, 악몽, 정밀. 악몽 넣을까? 지금 악몽 넣으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일단 넣어놓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첨탑 아니겠나. 수비 올리고 독 지르고 단분사 청동 액션. 아 뭐지? 스네코를 암시하는 것인가? 에 뭐 함 칸까? 저는 심즈는 내본 적이 없네요. 단분사 12 데미지. 그러면은 3장 쓰면 36 데미고 포션까지 들어가면 끝나네. 슉슉슉슉슉슉슉슉. 아이고 너무 좋아. 미라 소낙몽. 악몽 탈출구.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닌두 가방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거. 닌두 넣어놓을까? 이거 어차피 카드 잘 나왔으면은 그냥 차라리 엘리트 가지 말고 옆에 가서 악몽이나 강화하자. 배신? 닌도 배신? 대신 악몽 할 수도 있고. 빨리 파워카드. 악몽 미라손 보게. 빨리 파워카드 줘봐. 아, 안 돼! 읍. 보스가 육각령이라서 봐줬다. 앙봉 다 꺾을까? 꺾어 제껴. 앙봉 배신이 또 밥도둑이지. 저거 약간 넣을까? 이거 생존자 단검 두 척 둘 다 있는데 약화 걸고 악몽 다 꺾어 제겨. 다리는 없지만 꺾어 제껴. 꺾어.
꺾어. 딜더스로 만들어버려. 대단원. 대단원. 여기서 대단원을. 악몽 대단원 각인데. 악몽 대단원. 한 장 들어오, 한 장 들어오, 한 장 들어오. 가능. 악단원. 입슬더스. 그걸 해냅니다. 뭐야 이게? 쓰레기? 덜 쓰레기? 더 덜 쓰레기. 소주 봐야 되나? 연은 좀 연은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커피 할까? 소주 할까? 역시 소주인가? 사일런트가 저거 저 뭐냐 저거 컷신 포션 있어가지고 소주 좀 그렇긴 해. 창방이 60대를 쳐 때릴 때 컷신 포션 한 잔이면 6대미인데요. 7대미구나, 화상까지 하면. 소주 말고 선택지가 없어 보이긴 해. 불가침 포션, 진짜 갓 포션인데. 상점 3개 보면서 카드 제거하고 차라리 악몽 발돌림, 악몽 탈출구에다가 대단원 쓰면은 얼추 클강 나올 것 같은데. 상점 가서 제거 보겠습니다. 이런 매친. 계산된 도박. 대단원 각 볼 때 좋겠구만. 제거할까? 이거 닭 강화 이벤트인데. 진짜 닭 강화 이벤트인데. 강화가 맞겠죠? 발놀림? 제거는 진짜 욕심이죠. 하지만 카드 게임이라면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을까? 성공하면 욕심 아님. 총매. 아이고 이게 뭐야. 아드레날린 아니신가? 악몽 아드 갈까? 근데 아드 사면은 여기서 제거각 못 보는데 차라리 여기서 발돌림에다가 악몽 탈출 구면은 클리어각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굳이 아드를 넣을까? 그냥 타격 3장 지우고 악몽 탈출구 하면은 클각이 아닐까? 악몽 아드 대단원 아드
아니면은 아드레날린 강화해가지고 악몽으로 악몽 복제하고 악몽으로 아드 복제하고 하면은 졸라 세긴 함. 그 각도 있긴 함. 그렇게 할까? 악악 하면 된. 악악. 나 저거 내가 했는데 못 따라가겠어? 한장 들어 있지? 어. 야,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어, 됐다. 뭐, 나눠 먹어라. 껄껄. 야, 일뎀. 학이다. 학. 제비 필요한가? 제비 필요한가? 제비 필요 없겠지? 탈출구 하면 되니까, 어? 필요 없겠지? 아, 또 아까 계속 드루 멸시하다가 죽은 생각 나가지고 되게. 근데 보면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어? 한장 들어오라서 펜에 안 늘어나지만. 으에! 어떡하지? 폐잘 잡혀서 대다 논서야 된다. 제발 나오지 마라 대단원. 요 수고 램즈. 카카. 상점 가면 하나 더줄수 있으니까 가서 하나 더 지우고. 램브리니 불.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대단원으로 어차피 두 마리 다 죽일 건데. 워낙 간유물이라서 좀 땡기긴 한데. 잔상? 잔상 아깝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다음에 제비 나오면 꼭 넣어야겠다. 나 무슨 배짱으로 제비 안 넣고 있지? 잘까? 핑핑이요? 아니, 악발해도 되고 악탈해도 되고. 잡을 거센거 같은데. 자야겠다. 영채화? 악몽 영채화 할까? 악채화? 악채화도 클각 아니냐? 아가경이면은 무한 영체환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악탈만 해도 방어도 쌓일 텐데. 드로우 없는 상태에서 영채화 집었다가, 아, 이게 종이약 믿고 거절합시다. 종이약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와, 걔도 연코. 이번 트라이의 기본 카드 엄청 많이 나오네. 궤도 강화할까? 전략가 강화할까? 전략가 강화하고 나중에 고개 하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궤도 강화하는 게 낫겠지. 아가드? 아가드는 너무 미래 없지 않을까? 악몽각. 악발. 나 저거 못 따라야겠다. 내 시그니처가 아닌가 봐. 악발. 악몽악몽악 몸격 감이란 없습니다. 악몽악몽악 몸격. 악몽 아직 남아있지? 진짜 이제 고개 절실해졌다. 탈출구 방어도 오졌다. 아유, 어서오세요. 아이, 악탈 좀 하자. 됐다. 이게 휴먼의 발돌림인가? 아니 뭐야. 아니 탈출구 방어도 1도 안 줬어. 적당히 하십시오. 아니 탈출구 방어도 좀 귀신 같네. 이거 악탈하지 말까? 딴거 할까? 이거 진짜 고개 하나 있었으면은. 대단원 좀 씁시다. 캘리퍼스님 그립습니다. 아, 이거 따르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잘못했나? 악탈할 게 아니었나?
그냥 발돌림이나 계속 복제하는 게 맞았을까? 이거 아, 나 왜 안 넣었지 저거? 저 뭐냐 저거? 공중제비 왜 안 넣었지? 이제 고개 나와주는 게 베스트고, 고개 안 나올 거면은 제비라도 나와주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을 것 같네요. 제 힘 16인데 무섭다. 아, 뚫렸다. 악몽으로 제대로 된 거 복사했으면은 잡지 않았을까, 벌써? 아니, 근데 진짜 귀신같이 공격카드만 잡힌다. 아니, 수비카드가 되게 더 많잖아. 되게 탈출구만 7장인데, 지금. 7장 맞나? 7장 맞지? 귀신 같은 겐. 이러다 둘이 사귀겠어요. 악몽 또 났어. 삼몽 무한 악몽 악 악 세 장 넣을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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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다수 지우면 되겠다. 악몽 남은 거 강화하고 광기 집을 만한가? 광기 미친 도적. 아씨, 진짜 악몽인데 이거. 아, 아, 뭐야 이게. 아, 적당히 하세요. 잠깐만. 뻘짓하지 말자. 아, 근데 저거 너무 하고 싶었음. 각이 너무 깔끔해서. 드로우를 얼마나 땡겨야 되지 이게? 이거 대단원 각이었나? 대단원 각이었네.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제비 진짜 그립다. 잠깐만. 고개만 나오면 바로 클리어할 것 같은데. 모양새가. 악몽 꾸는 방송인데요. 튕겨내기 구르기. 이거 제비랑 고개랑 엄청 급하네. 다른 거는 좀 뒤로 미뤄야겠는데.
피스타치오. 아! 어, 인정. 추할 수도 있지. 추하게 살자. 뭐야 이게? 아, 이거 다 때려박아도 안 된다. 추하다 추해. 얼마나 배신을 해제끼는 거야? 배신의 아이콘. 아이, 큰일 난 것 같은데, 이거. 야, 왜 이렇게 약해, 대기. 아, 이거 현두미만 아니었으면 잡는 건데. 잠깐만요, 현두미를 못 잡겠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잠깐만, 여기서 현두미한테 엔딩이야? 잠깐만요. 야, 어떻게든 테다논 좀 쓰자. 테다논 한 방만, 테다논을 한 대만 때리게 해줘. 근전. 대단원 써도 못 잡잖아. 악몽아드. 아니, 무력화야. 왜 보존 안 했지? 자신감인가? 다리를 꺾어서 잡겠다는 의지. 튕겨내기 구르기. 아니, 튕겨내기 하나 넣어놓을까? 어떡하지? 튕겨내기보다 지금 덱에서는 탈출구가 좋잖아. 튕겨내기는 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제거해야 되니까 돈 아껴놓고. 괜전 강화할까? 발돌림 강화할까? 악몽 강화? 괜전이 제일 나으려나. 발돌림. 악발 악탈 하면은. 아, 근데 아직도 고개가 없네. 아, 제비 고개 없으니까 뭘 하지를 못하네. 카드 아까 고개 있었으면은 구르기도 좋고 튕겨내기도 좋은데.
악다노는 좀 책임 못 질 것 같아. 생각보다 안몸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뭐라도 했었어야 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악몽이 같이 잡혀줘서 악몽 아니 이거 악몽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대기. 악몽 닭꺽만 해도 얘는 잡을 수 있으니까 악몽 닭꺽을 하자. 아가게 아가드 하면 되지. 아 들어와 나 손에 갔다. 아 대단은 안 썼다. 이게 이 덱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은 아니 나 대단은 안 써가지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게임을 하는 건지. 여기서 아까처럼 악몽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아드레날린 무한대로 쓸 수 있어. 땅에서 아드가 솟아나는 진풍경. 멀리서 달팽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잠방에서 악몽 꾼다. 저거 먼저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지?
원래 이랬나? 아야. 단투 플레임 리바브리. 이거 엘리트 갔다가 죽으면은,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냥 엘리트 심장 때려치고 불이나 볼까? 악몽이나 강화할까? 솔직히 이거 턱턱턱 나와서 몇 번 깨물어도 죽을 것 같은데. 덱 파워 자체는 심장도 잡을 수 있는 덱인데. 드로우가 없네. 이거 이렇게 죽고 끝날 것 같은데. 고개. 망할. 진짜 그지 같은 게임.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제비 고개 개자식들. 아, 니들 일반 카드잖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제비 고개. 희귀카드 악몽.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핸드에 가득한데 저 피로 처먹을 고개랑 저놈들은 왜 안 튀어나올까? 배대지가 불렀지. 응? 아드레날린이랑 악몽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체 저놈들은 대체 뭐 하느라 안 나오냐? 뭐 아무 방법이 없나? 대단원 가볼까? 대단원 악몽 대단원 가보면 되겠다. 나만 드루 없어. 근데 애초에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강화돼 있었으면은 아니다. 두 번은 안 되지.
해보야, 넌 또. 어떻게든 옆에 애들 잡고 단검 분사가 12딜이니까 그거 데미지 맞춰놓고 나머지 딜은 중간에 때려 박으면 딜이 나올까? 아 이거 다리 꺾기 나올 거니까 탈출구 안 써도 되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네. 잡긴 잡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묘수풀이야, 이거. 싱글. 와, 묘수풀이 성공. 와, 하스톤. 제발 제비랑 구르기 자꾸 그만 나오고 내가 구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인가? 개 나빴다 진짜. 졸라 나쁘다 진짜. 졸라 나쁘다 진짜. 악발고 악발. 근데 이거 악발에도 수비 안 나와서 바로 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악발밖에 없잖아. 아, 이미 추잡하게 하는 거 계속 추잡하게 해보자. 야, 묘수풀이 간다. 드로우 없어서 결국 이렇게 하면 뒤져. 네, 뭐 일단 할 때까지 해봅시다. 그놈의 빌어먹을 드로우가 없어. 그 빌어먹을 드로우가 없어. 아, 나만 드로우 없어. 수비 하나에 35방어. 30민초. 아, 제발. 나 진짜 드루만 있었으면은. 이거 고개 하나만 있었으면 깨는 거 아니냐. 여기서 장사 접어야겠네. 이게 악몽인가? 이게 진짜 악몽이지. 진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덱이다. 어씨,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되지. 맨날 실수하네.
일단 이게 무한이긴 해요. 무한이긴 해. 거기다 대단한도 쓸 수 있지. 1 데미지만. 왜 이렇게 수잡하지 없지? 응? 수비 남겨놨어야 했나? 으아, 이게 뭐야. 아이, 대도는 빠졌네. 뭐야 이게 덱이야? 일단 수비 남겨놓자. 화상딜 무섭다. 뭐 악몽 복사였지. 나머지는 아드에 넣어야 되네. 아 근데 소위 이번 턴이 끝 아니냐? 아니구나. 다음 턴이 있네. 제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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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끔찍한 최후를 맞을 뻔했다. 이 사일런트는 누구인가? 어떤 최후를 맞아야 하는가? 소멸된 카드에 아드만 졸라 많지 않을까요? 진짜 럭셔리한 사일런트인데 졸라 약하다. 뭐야 이게? 치트야? 이렇게 비싼 사일런트인데 한 게임이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개 힘들다. 심적으로 힘들다. 막 지친다. 이거 또 아드 빼면 안 되나? 이래 강봉 아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 이거 답이 있나? 목이다. 파지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악발했어야 하나? 악몽 수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핸드가 저 꼴인데 이걸 레디하면 죽는 거 아니야? 궤도를 갖고 가야 되나? 여기서 악탈 뭐야? 그냥 때려칠까? 왜 이러고 있지? 그래도 기왕하는 거 계속 해보자. 기왕 여기까지 온 거. 현탐 온다. 얘네 엘리트도 아니고 일반 몹 나부랭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악탈각이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묘수풀이 하고 있어야 돼. 현탐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다. 대단원 쓰는 게 맞나? 재생 보셔, 니가 왜 처먹어? 예비라도 쓰자. 아니, 고개 줘, 임마! 고개 어디냐고, 고개 되나, 진짜, 고개. 이거 묘수풀이 모드로 만들 수 있다. 창작마당에 올려야 된다. 포카츠 가마솥 각이다. 이거 소주니까 가마솥 각이죠. 이렇게 허브하게 최후를 맞이했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군. 그렇게 열심히 올라왔는데 이 사일런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살았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고생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고생하면서 올라왔는데
아, 현자 타입 온다. 왜 그렇게 추하게 싸우지? 이 꼴인데 결국엔. 고개. 그 놈의 고개. 아이, 고개 있어서도 안 됐겠지? 응? 고개 있어서도 맨 밑에 박혀 있어서 죽었겠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암 그렇고 말고.